반갑습니다. 이태민입니다. 오늘도 최신 IT 소식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 소식은 애플의 페이스 아이디에 관한 소식입니다. 애플은 수년 내에 모든 애플 제품에 터치 아이디를 없애고 페이스 아이디로 대체할 것이라고 합니다. 맥북이나 아이맥, 아이패드, SE 모델까지 모두 페이스 아이디로 전환한다는 소식이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마스크 때문에 페이스 아이디보다는 터치 아이디가 더 편한데 페이스 아이디랑 터치 아이디를 함께 넣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새로운 아이맥에 관한 소식입니다. 2022년에 나올 새로운 아이맥은 아이맥 프로가 될 것 같고요. M2 칩을 탑재하고 화면 크기는 32인치가 될 거라고 합니다. 세 번째 소식은 아이폰 14에 관한 소식입니다. 2022년 하반기에 출시하는 아이폰 14 프로 모델에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가 아닌 티타늄 소재가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스테인리스 스틸과 비교해서 티타늄은 경도가 더 높아서 스크래치에 더 강하고 구부러짐에도 더 잘 견디지만 무게는 45% 정도 더 가볍다고 합니다. 또한 티타늄은 알루미늄보다도 두 배 더 강하고 부식되는 위험도 거의 없는데요. 현재 애플은 애플워치 6랑 애플카드에만 티타늄 소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아이폰에도 티타늄 소재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폰 14는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재가 티타늄으로 바뀌면서 디자인적인 변화도 있을 것이고요. 아이폰 13에 비해서 스크래치에 더 강하지만 무게도 더 가벼워질 것이고 프로 모델 뿐만 아니라 일반 모델에도 120Hz 주사율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나올 아이폰 14에는 디스플레이 내장 터치 아이디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폰 14 프로 모델에는 노치가 없어지고 펀치홀 카메라가 들어가고 일반 모델은 노치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폰 14는 6.1인치 두 가지 모델, 6.7인치 두 가지 모델로 출시합니다. 판매량이 저조한 미니 모델은 올해가 마지막이고요. 아이폰 14 일반 모델에서 6.1인치, 6.7인치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고요. 프로 모델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아이폰 14 일반 모델 6.7인치는 이름이 아이폰 14 맥스가 될 것 같고요. 밍치고에 따르면 아이폰 14 맥스의 가격은 $900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한국 가격으로는 110만원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나올 아이폰 14에는 3나노 공정의 A16 바이오닉 칩셋이 들어갑니다. 3나노 공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폰 14에서 성능 변화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아이폰 14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아이폰 13은 아이폰 12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나가는 그런 모델인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아이폰 13은 건너뛰고 아이폰 14로 가시는 걸 추천드린다고 하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 영상에 유독 싫어요 개수가 많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폰이 매년 새롭게 나올 때마다 바꿔왔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매년마다 아이폰을 신형으로 바꿔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이버에 폼메리카노라고 검색을 하시면 사이트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사이트는 온라인 성지라고 해서 일반 대리점이나 판매점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이폰 12 같은 경우에도 자사 할인이 약 3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대리점이나 판매점보다 30만원 정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주문을 하면 택배로 스마트폰을 받아서 개통하는 방식이고요. 스마트폰 구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둘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일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접하실 수 있습니다.